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에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감사를 통하여 세상의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저녁 저들의 모임에 함께 하셔서 저희가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저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받아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을 끌고,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지만은, 이 시간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모으면서 주님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들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 기울이면서 저들의 삶이 온전케 되고 의미 있게 되고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인 주님의 견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기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제 7과입니다. 7과 하나님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의 주제는 인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읽었죠, 그죠? 그 요셉이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유다의 얘기, 다말의 얘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아마 직접 읽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다, 사실 제가 읽어보니까 30분이면 다 읽는데 그거 못 읽어서 시간이 없다, 시간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못 읽고 오셨다 하더라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이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 읽었던 본문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왜 다릅니까? 네, 목사님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나름대로의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편견을 가지고 읽으면 참 힘들어요, 사실은. 편견이 없이 정직하게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실 때 가능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들이나 고집들이나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워온 것들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게 생기죠. 어떤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 그냥 몇 장 몇 장의 큰 제목만 보고, 아, 이 얘기 다 알아. 다 알기는 뭐 다 합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몰라. 예.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지, 아, 이 얘기 다 알아. 예.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죠? 다 알아. 그런데 다 듣고 보면은 다 몰랐던 것을 우리가 가끔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얘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얘기를 함께 나눌 때 아마 그 전에 있었던 요셉 이전의 얘기를 좀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셉 이전에 있던 얘기가 뭐냐? 그것은 결국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었죠?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의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그리고 환도뼈를 맞고 질질 끌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름은 그랬지만 실은 평생 다리를 질질 끌며 살았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이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찬란하거나
영광스러운 이름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걸로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보면 아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의 삶을 대입해 봐야지 그 성경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땠습니다, 몇 년에 뭐 있고 몇 년에 뭐 있고 몇 년에 뭐 있고 몇 년에 뭐 있고, 하나도 우리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건 남의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셉의 얘기 또는 유다의 얘기, 다말의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을 거기다 대입해서 읽어야지 그것이 우리들의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지식을 쌓는 것에 불과해요. 지식을 쌓는 것 물론 뭐 장학 기준에 나가면 뭐 맞출 수는 있어요. 그죠? 상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아는 것이 뭐예요? 병이 됩니다. 왜? 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여러분을 누구한테 집어넣어봐? 성경의 주인공한테 여러분의 삶을 집어넣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스라엘 얘기, 야곱의 얘기를 읽으면서도 야, 야곱이 그랬대가 아닙니다. 그 야곱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살면서 겪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는 정말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축복해서 저를 21년 동안을 기다려주셨고, 어디서? 베델에서 기다려주셨고, 결국은 그를 축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야곱에게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종이, 어떤 사람은 그림만 보고 뭐 이렇게 그림 공부하는 거, 색칠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하시려면 하십시오. 색칠 공부는 그 앞에가 중요해요. 그 앞에 이스라엘 12지파와 가나안 땅의 분배인데, 뒤는 가나안 땅의 분배에 관한 얘기고 앞에 열두 아들의 얘기를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야곱의 얘기를 조금 더 나눈 다음에 요셉의 얘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맨 마지막 아들은 베냐민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봤을 게 뭐냐면 왜 야곱이 요셉이나 베냐민이라고 하는 두 아들에 집착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집착을 했죠. 그죠? 왜 그랬어요? 그 둘이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야곱은 누굴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헬의 소생이 있기를 바랬는데 라헬이 애를 못 낳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삼촌한테 속아서 맨 먼저 장가 갔던 레아가 아들을 쑥쑥 낳습니다. 그렇죠?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야곱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아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들으셨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루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아 이제 함께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네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비라라고 하는 자기의 여종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두 명을 더 낳습니다. 그렇죠? 두 명은 누구한테 낳았어? 라헬의 종입니다. 라헬.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고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라헬은 자기가 애를 못 낳아서 누굴 낳아요? 자기의 종을, 비라라는 종을 야곱한테 넣어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누구냐면은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그런 두 아들입니다. 그러자 또 레아가 가만히 있습니까? 레아도 자기의 종 실바라고 하는 종을 넣어가지고 애를 둘 낳습니다. 그리고 또 레아는 두 명을 더 낳아요.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12번째가 사실은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잡혀갔다고 죽었다고 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배옷을 입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한테서 얻은 아들을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사랑한다는 건 참 좋은 건데 문제는 그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한 사랑이 그 자식한테 전해져서 그 자식이 문제아가 됐다라고 하네. 문제아. 우리는 요셉의 얘기를 읽으면서 아 요셉이 뭐 그랬나 보다라고 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은 자기 형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린 동생이었고 스스로 이 조금 뭐라고 그러냐 꾸러기라고 그러나요? 좀 문제 있는 이 아이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죠? 예. 옛날에 신돈의 자식들의 색동저고를 입힌 것처럼 요 야곱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아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들에게 채색 옷을 해 입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딴 사람들은 전부 일을 하는데 일을 안 시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녀석이 하는 일이 뭐냐? 맨날 형한테 가서 자랑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읽으신 것처럼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 얘기를 하면서 형님들이 나한테 나중에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아 예언을 했구나.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언일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는 형은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저는 무자식. 그렇죠? 그래서 이 형제, 자매, 형제 간의 그런 그 사실은 싸움의 실마리를 누가 제공했느냐? 요셉이, 아니, 요셉이 그렇게 된 거에는 야곱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게 세대를 걸쳐서 아버지가 했던 걸 그대로 어떻게 해요? 또 반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를,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한 것처럼 예, 또 이삭도 그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기가 야곱 스스로가 에서의 옷을 입고 양털로 된 옷을 입고 피냄새를 묻히면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죠. 그죠? 그 똑같은 모습으로 색동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당신 아들이 죽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속이거나 또 하나님을 대충 섬기면은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늘 마음이 좋으시고 다 용서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거기서 나올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진 생각들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가 많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열두 아들을 쭉 보면은 전부 다 문제가 많아요. 그죠? 하나같이 어떻게 꼭 자기 아버지를 닮았는지. 여러분 이 집안이 그렇게 좋은 집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참 좋겠다. 아니에요. 좋은 집안 아니에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 집안에 요셉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복을 입어서 아주 못된 동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형들이 그들을 모의해가지고 저를 팔아먹죠. 그죠? 처음엔 죽이자고 그랬는데 예, 루벤과 유다가 죽이지는 말고 팔아먹자. 그래서 이제 팔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형제지간의 그런 싸움은 이미 자기 어머니, 그죠? 라헬과 레아에게서 벌써 이미 어째 잉태되고 있었고 자기 아버지 야곱과 저기 에서의 싸움에서부터 이미 어떻게 이미 그 집안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미 예고되었던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끔 그런 조금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려받는 그것이 그런 문제가 많은 가정일 경우에 거기서 헤쳐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누구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좀 낫죠. 그죠?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팔자를 고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는 무당집에 가서 점 보러 가지 마세요. 우리는 팔자가 안 나와야 돼. 점을 볼 때. 왜요? 팔자를 고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얘기 들으셨어요? 한국에 가면은 기독교인 우대에 붙어 있답니다. 점집에. 기독교인 우대. 그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점을 보느냐라고 말해요. 근데 만약에 점괘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정말로는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점괘가 안 나와야 돼. 왜요? 예수로 팔자를 고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도 없었고 팔자를 고칠 만한 일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조상들의 받은 유전을 계속 이어가면서 고난과 수고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주님이 직접 오셨겠습니까? 얼마나 안 되면. 자, 그러니 여러분 괜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참 좋았겠다. 물려받은 게 많아서. 예, 물려받은 거 쥐뿔도 없었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것만 물려받았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처음에 아브라함하고 했던 약속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주제가 인내라고 되어 있죠? 누구의 인내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 물론 성경의 여러 내용을 읽어본 분들은 야곱의 인내 또는 요셉의 인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뒤집어 보면 누구의 인내요? 네, 하나님의 인내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그죠?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떠나서 어디 가서 정착했다고요? 김포공항에 했다고 그랬죠. 김포공항에. 거기서 안 떠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40년을 거기 살았어. 거기다가 친척도 하나 데리고 떠납니다. 그렇죠? 나중에 롯이라고 하는 친척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는 롯 때문에.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시간들을 전부 기다려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 우리가 받을 것.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이 없어서, 그죠? 속이 없어서 지금도 계속 기다리게 하면서 내 방법으로 내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괜찮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점점점 어떻게 해요?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는 것. 예스 하고 나서면 참 금방 이루어질 것을 well 그렇게 얘기하거나 wait a minute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인생 다 보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인생이 짧기 때문에 인생 다 보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아쉬울 것 같아요? 안타까워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 스스로 그 열심으로. 자, 그것을 여러분이 뒷배경에 깔고 이 수많은 야곱의 열두 지파 그것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정착지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유지. 애굽 땅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구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결국 자기 동생을 팔아먹고 또 흉년이 들어서 거기를 가서 구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심지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400년을 어디서 기다렸어요? 예. 네. 에집트 바깥에서 기다렸어요. 저놈들 나오기만.
나오기만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런 사정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돼요. 바르게. 하나님께 복받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저도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서로를. 근데 우리가 참 못 참죠, 그죠? 네, 기다려주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잘 못 기다려주죠. 못 참아줍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넘어갈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누구 얘기를 합니까? 유다의 얘기를 합니다. 그죠? 거기에 유명한 여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몇 가지 있어요. 유다의 큰아들은 엘이었는데 엘이 그냥 다말과 결혼하고 나서 죽었어요. 후사가 없이. 그래서 유다는 할 수 없이 그 다말을 두 번째 아들 오난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왜요? 그것이 방법이에요. 자,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난이죠? 오난이 있었고 또 세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은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나이가 어렸습니다. 엘이 결혼해서 죽고 오난이 다시 형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문제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형수를 그냥 취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형의 재산을 그대로 그 아들한테 넘겨줘야 됐습니다. 요게 문제예요. 형은 딴 사람의 두 배를 가집니다. 그렇죠? 마청이기 때문에. 자, 2, 1, 1. 자. 그런데 오난이 만약에 엘의 와이프였던 그 사람 다말을 데려다가 엘을 낳으면 오난은 아무것도 받는 게 없어. 4분의 반은 누가 가져? 다말에게서 난 아들이 가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난은 어떻게 해요? 다말이 아들을 낳기를 바랬겠습니까? 안 바랬겠습니까? 돈 때문에, 이건 돈 문제예요,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오난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냥 죽습니다, 그냥. 즉사해요, 사실은. 자, 첫 번째는 운이 없어서 죽었다 치고, 두 번째는 오난이었는데, 세 번째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말한테 내가 얘가 크면은 해주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약혼이나 똑같아요, 옛날에는. 내가 셋째 아들과 나중에 해서 네 집안을 세워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건 약속이었는데 이 다 유다죠. 유다가 어떻게 해요? 다말하고 약속을 잊어버린 거야. 아니면 세 번째 아들을 주기가 싫었는지도 모르죠. 그죠? 너무 어리고 그때 되면은 이 다말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아니, 자칫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랬죠? 남편 잡아먹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남편이 죽으면 여자들을 그래 몰아 세웠어요. 남편 잡아먹는 년 X라고. 그죠? 근데 똑같아요. 세 번째 아들도 죽일까봐 유다가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고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서 결국은 다말이란 여인이 꾀를 내서 그 소위 말하면 창녀로 그거를 자기를 변신해가지고 유다를 꼬셔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들을 둘 낳아요. 근데 사실은 다말이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유다는 다말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내가 약속을 내렸는데 누굴 죽이려? 세 번째 아들을 죽이려. 네가 딴 남자를 보았단 말이냐? 돌로 쳐 죽여야지. 자기는 약속을 안 지키면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말이 만만한 여자가 아니죠. 이미 유다가 자기한테 줬던 걸 전부 갖고 나가서 당신이 바로 겁니다.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여자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예, 여러분 잘 아는 베레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꽤 오래전에 핏줄을 이어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이 문제가 사실은 좀 문제가 많죠, 그죠?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애가서 애를 낳느냐. 여기다 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루벤. 루벤은 누구야? 자기 아버지의 첩이죠, 그냥 첩.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또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요즘 생각하는 것처럼 성적인 윤리가 오늘 우리들하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자, 누구를 가졌다 안 가졌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그때는 사실은 소위 말하면 authority의 문제였어요. 이 번역하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 authority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정말 권위가 있느냐라고 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였지 사실은 섹슈얼한 문제, 윤리적인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오드리트고 뭐고 뭐예요? 전부 윤리적인 문제로 쫓아가는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즉 루벤은 자기 아버지를 넘어서는 집의 대표자가 되기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첩을 전부 어떻게 해요? 첩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 압살롬에 쫓겨가서 갔을 때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네. 큰 마당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자기 아버지의 첩을 전부 데려다가 잡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는 그런 눈으로 해석하는데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것이고 누가 대장이냐라고 하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뭘 지금 그 본문을 읽는 여자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힘을 과시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자, 어쨌든 그렇게 돼서 사실은 유다 집안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 유다 집안에서 누가 나와요? 우리가 아는 다윗도 나오고 그리고 메시아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중간에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부지이나 또는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이 위태로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잘못 먹어서 선택을 잘못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택을 까딱 잘못하다가는 나 혼자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이 다 망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만 이렇게 손가락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망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공동 운명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나 혼자만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함께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몇 번을 망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셉이라고 하는 얘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요셉은 17살에 그런 일을 당해서 잡혀가가지고,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 앞집에서 이렇게 종으로에다가 똑똑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꽃미남이었어요. 꽃미남. 잘생겼고 영리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사물을 보다가 경리를 먹이. 경리를 만든다고 하는 말은 최고라는 얘기, 종들 가운데. 그런데 이제 영리하고 잘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혹이 있었겠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다가 안 되니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서
물론 뭐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요셉에게 줄 크레딧이 뭐냐면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잘 참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참았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이제 두 관원을 만나죠. 떡과 술을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감옥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몇 년이면 13년이에요. 13년.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꿈을 해석해주는 동시에 그 나라의 재상이 돼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실 것을 전부 관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감옥에 13년 동안 있으면서 사실은 뭘 배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지 않았고 그리고 인내를 배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감옥에서 갇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삶의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일취월장해가지고 금방 출세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잘 안 믿죠. 그죠? 안 믿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다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남 사기치다가 일취월장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에 지지부진한 것이 있고 잘 안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빨리 가는 것이 사실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유익일 수 있고 마지막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의 시기와 질투는 어디서 나오느냐? 네. 나보다 못난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빨리 가면 빨리 죽어요. 너무 빨리 가는 건 여러분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된 것은 빨리 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쇠도 빨리 따뜻해지면 빨리 식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감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요셉의 얘기에서 맨 마지막 자기의 형들을 용서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요한 얘기예요. 형님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수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인생의 비록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아픔을 겪고 억울함을 당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어떻게 결국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8절, 28절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상이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비록 당장에 어려운 일이고 문제가 있다더라도 우리는 인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내 삶이 지금 갈급하고 곤고하고 힘들고 다른 사람의 모함을 받아서 괜히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뭘 만들어내느냐? 환난 가운데서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는 이유는 비겁해서 내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뭔가 하나님을 닮은 품성을 만들고 싶어 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는 사람한테 자꾸 앞에서 물론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나 용서 안 해?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살아가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뭐 좋아서 이뻐서 참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왜? 이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경험들 중에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들,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생의 모든 이벤트를 전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도 빼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옛날에 저기 뭐야 재료공학 하는 거하고 목회하는 거 뭐 공통점이 있냐고. 그래서 똑같아요. 재료만 다르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살아있을 수 있나?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잘 안 보일 때 그 고비 골목 골목마다 하나님은 거기 서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신앙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너무 우상화하지 말기 바래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우리들이었어요. 우리들. 유다가 누구였어요? 우리들이었죠. 그죠? 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유다는 아무런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런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고 그것에 순종하면 그 역사가 빨리 일어날 것이고 당대에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게 될 것이지만은 내가 자꾸 지체하고 딴짓하고 엉뚱한 결정을 내리면 그 축복은 계속 지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계속 인볼브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핑계가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4시간 똑같아요. 모든 사람한테 시간이 없어요. 너무 없는 겁니다. 바빠요. 너무 바쁜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은퇴함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은퇴했으니까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내가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지 그게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중에 설교하다 죽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왜요? 자기가 맡은 일을 가장 최선으로 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평생 잘하다가 마치 베이비시트 열심히 잘하다가 부모 오기 전에 애를 울리면 어떡해요? TV라도 제대로 받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발견될 때 내가 가장 신앙이 성숙해야지. 옛날에 잘했다, 내가 졌을 때 한때는 잘했다, 이거는 아무런 크레딧이 안 됩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난 더 이상 못합니다, 그 모태신앙은 여러분 버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뭐 젊은 사람처럼 능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죠? 힘이 없어서 못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사명이 없으면. 그래서 가끔 제가 농담만 진담만으로 얘기합니다. 다 그만두면 죽는데? 정말 죽어요. 다 그만두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죽어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 뭐하러 살려놔요? 제가 너싱홈이라는 데 가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아직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겁니다. 나 더 할 일이 없다. 그러면 데려가야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지금도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처럼? 이사야처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런 말을 듣고 결정하신다고 하는 얘기. 원래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능력 있었어요? 아닙니다. 딴 마음도 많이 품었어요. 그때는 나이가 들어서는 어떡해요? 딴 마음은 안 품잖아 적어도. 그죠? 해봤으니까 어떡해요? 딴 길은 안 가잖아. 그러니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그 신앙의 사람들이 가장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장 힘이 있을 때 정복한 게 아니에요. 가장 힘이 없을 때, 가장 문제가 많을 때 그들은 가장 열심히 주님 앞에 섰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설렁설렁했어요. 지금이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기도가 뭔지를 알겠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보니까 인생이 뭔지를 알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옛날 얘기하거나 미래 얘기하지 말고 현재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의 얘기를 하면서 과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 과거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되셨나 그 얘기를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일단 택하신 자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가장 잘 쓰일 때는 어쩌면 내가 가장 약할 때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잘 나가고 잘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안 썼어요. 가장 낮아지고 종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갇힌 자를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힘이 다 약해져서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퇴도 없고 그만둠도 없습니다. 계속 정진해야 돼요. 왜요? 네. 우리의 팔에 우리의 다리에 힘이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물론 하는 방법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처럼 그래 뛰지 못하고 힘을 발휘할지도 못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 방법들이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여러 번 위협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열두 아들을 낳는데 이 열두 아들이 전부 엉터리입니다. 전부 문제가 많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중에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즐기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이 좀 성장하고 온전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야곱 못지않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결단하고 오늘 여러분이 그 소위 믿음의 행진에서 여러분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날까지 힘을 다해서 지난번에 우리 어떤 권사님하고 골프 치는데
아유, 아직도 힘이 있으시네. 그러니까 사생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건 거짓도 원합니다. 왜요? 힘이 있을 때는 죽을 힘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죽을 힘을 할 때, 우리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팔짝팔짝 뛰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힘이 다했을 때, 더 이상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를 배우면서 그런 역사 감각이 여러분에게 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물렀으면, 내가 여기서 일본말로 빠꾸 하면, 그럼 우리 자손들은, 우리 자녀들은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한번 통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모든 걸다 접어버리면 편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소망을 걸고 계시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 현실에, 오늘 현재에 충실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이 원래는 꿈꾸는 자였잖아요. 나중에 꿈을 해몽하는 자가 되잖아요.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여러분이 가진 재주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는 그 날을 여러분 죽기 전에 볼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다음에 딴 사람 말고 우리가 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배우면서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역사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하고 동떨어진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역사가 거기에 묻어있고 거기에 점철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으로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설때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고 우리에게 거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믿음의 귀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 날해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국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전에 함께 모인 주님의 견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저들을 통해 받으실 영광 주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